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귀신들은 어떻게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9년에 개봉된 영화 매트릭스는 워시스키 형제가 제작 감독하고 키아누 리브스, 로렌스 피시번 같은 배우들이 출연한 SF 액션 영화였습니다. 매트릭스는 원래 매트릭스는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행렬. 뭐 수학에서 좀 보셨죠? 행렬. 이 매트릭스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의해서 인간이 배양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모든 인간의 삶이 가상현실이며, 실제로는 인간에 의해 감지되는 현실이 매트릭스라고 불리우는 모의현실인 상황에서 인체 열과 전기 활동을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류를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AI라고 많이 들어봤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이에요. Artificial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든 이런 말이죠. Intelligence는 지식 혹은 지능 이런 말이에요. 많이 쓰고 있죠, 요즘. 그래서 그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네오가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어 이런 꿈의 세계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기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죠.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이 영화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닥칠 암울한 현실을 설핏 보여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알파고라는 바둑 컴퓨터가 세계 최강의 기사들을 이세돌 기사인가 뭐한번딱 이기고 나머지 다 졌죠. 뭐 중국의 커젠가 뭐그 친구는 무조건 다 졌는 것 같더라고. 시작일 거야. 이 컴퓨터가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뭐 오지는 않아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지금 정보가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 모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셔요? 구글의 슈퍼컴퓨터 안에 뭐 유튜브라든가 뭐 혹은 구글에 접속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전부 입력돼 있죠. 평생 해왔던 것들이 전부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꿰고 있어. 뭘 좋아하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글 회사가 인류를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 하여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에 열광하면서도 동시에 인공지능 컴퓨터인 AI에 의해 인류가 지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우리 내 교회도 있다면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교회 AI가 잠복해서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현실 말입니다. 그 AI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가 어떠한 생각과 속성과 계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서 미혹의 영이라는 말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미혹의 영은 말하자면 속이는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혹의 영이 바로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모든 거짓을 통제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유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미혹의 영을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 그러셨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2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 보냈나 하는 목적도 얘기해 주고 있죠. 심판을 받게 하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섬뜩하고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미혹의 영의 이름을 부리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의 계략을 살펴봅시다. 먼저 미혹의 영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어 조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죠. 마음이 어디야? 머리죠. 머리 안에 뇌 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 귀신들은 사람의 이 머리나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들락달락 하죠. 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좀 어려워도 들어가는 건 수십 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라고 불러주죠. 자, 요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먼저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어요.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야. 사람이 아니야. 마귀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가 누구야? 귀신들이잖아. 뱀, 독사, 전부 귀신 상징하는 동물이죠. 독사의 새끼는 독사잖아. 바리새인들이 독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냐면 바로 생각을 조종하는 AI이기 때문이에요. AI야.
인공지능 컴퓨터야. 묘계양이 조종해. 그래서 가룟유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한 걸로 알고 있지. 그래서 후회하다, 후회하면서 자살했죠. 이런 일이 가룟유다의 경우에만 해당되었을까요? 다른 구절 읽어드릴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7절 11절. 성령님께서는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성경이다라고. 뭐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콕 집어서 얘기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얘기하셨어요. 참고로 시편은 인내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인도로 나온 사람만 무려 200만 명이에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그들의 마음이 속아서. 그럼 속이는 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미혹이 있었다는 거지. 사실 모세인도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악할 만한 기적을 그들만큼 체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을 체험하면서 왔잖아. 그중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너왔다는 거잖아. 그뿐 아니죠. 그들은 직접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을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도 들었어. 매일처럼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옷이 닳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다니까. 그들만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미혹이 형은 끝도 안 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 미혹이 형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속일 수 있어. 다 속였죠. 그래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아니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갔을 거야. 솔직히 저도 이해 안 갔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라와 다단과 그 온과 그 250명인가 120명의 그 부족장들이 그 원망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땅속에 쳐넣은 사건이 있었죠. 그걸 보고 그 다음날 불평해. 너희들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민족이 다 죽었다. 여러분 상상해봐. 이게 미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 미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예, 네, 맞아.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영어로 out of mind란 말이에요. 정신 나갔다. 마음이 나갔다. 생각이 나갔다. 영혼이 넋이 나갔다. 넋 빠진 놈. 들어봤죠? 넋이 빠졌어.
영혼이 빠져나갔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창이 마음이고 마음의 창이 생각이라고. 생각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을 보면 영혼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마음 상태를 보면 알잖아. 마음이 보이나? 뭐 생각을 보면 알지. 그래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처럼 경험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지옥에 보낸 미혹의 영이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어. 우리나라 뭐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두려워하겠어. 속이는 거 최소한 귀신들은 사람 안에 5천년 이상 속여왔어요. 5천년. 옛날에 한영이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그랬잖아. 나이가 어리니까 뭐 얘기하면서 우리 이남희 사님이 뭐 얘기하면서 너 네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랬다잖아. 내가 몇 살인지 알아? 그 귀신이 툭 튀어나와서 그랬다. 여러분 들어봤죠? 내가 몇 살인지 알아? 몇 살인데? 5,000살. 한영이 아내들은 귀신 아주 재밌더라고. 물론 뭐 거짓말도 했지만 뭐 열받으면 진실도 얘기하더만. 자, 그렇다면 미혹의 영혼 어떤 생각을 넣어줄까?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미혹의 영혼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한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얘네들은요, 뇌를 장악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적은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귀신들과 싸우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야,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기적. 미혹의 영을 싸워서 얘네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 얘네들이 넣어주는 생각을 알아챌 수가 없어.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 귀신들과 싸워 이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귀신들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미 귀신들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지금 얘기하잖아. 사람의 생각을 넣어준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한다. 육신의 일. 잘 모르면 성경 또 읽어드릴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제가 전에도 헬라어 원문을 읽어드렸죠.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본성이 진노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원수. 왜? 자기 마음대로 살으니까.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니까. 이게 전부 뭐냐고? 그게 전부 귀신의 좀비가 되는 거지.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에 대한 사건이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 베드로를 한 방에 보내. 솔직히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불러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낙나오부가 되게 해주겠다. 내 제자로 삼았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내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업도 내팽개치고 따라갔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에 네 가지 없는 놈이죠. 저는 이게 경건한 말밖에 못해. 네 가지가 없어. 이런 사람을 누가 신랑으로 삼은 여자는 불행하지. 안 그렇겠어? 아니 누가 따라오라고 했다고 마누라고 뭐고 없이 다 내팽개치고 갔으니 세상에 이런 패영무도한 남편이 어딨어. 아 그렇게 스승을 따라갔는데 스승이 자기 죽는데 열 받아 안 받아? 그럼 나는 뭐지? 지금까지 나는 뭐였어? 그러면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제자로 삼았다면 제자들도 좀 생각해 줘야지. 아 우리도 뭐 어떻게 살게 좀 해주고 뭐 돌아가시든지 말든지지. 이게 무슨 스승이야? 아 그렇게 얘기한 게 뭐 잘못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아 돌아가셔요? 오 잘됐네 그러겠냐고. 그럼 인간적으로 보나 자기는 생각하는 걸로 보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는 제가 못하겠어요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 사탄아 니들이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뭐 뚱딴지 같은 얘기야. 왜 갑자기 사탄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 베드로가 뭐 예수님한테 무슨 뭐 욕을 퍼부은 것도 아니고 조롱하고 멸시한 것도 아니고 아니 할 말 했을 뿐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네 생각하는구나. 네 생각. 그게 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넣어주어서 네가 사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사람 취급도 안 해. 베드로 얘기도 안 해. 사탄 보고 직접 얘기해. 네 안에 들어간 거 다 알아. 아이고 이거 확 빨리 꺼져 이 얘기지. 요즘 버전으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요. 근데 저는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 온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내 평생 주의 일만 하면서 주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맹세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나? 그래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말은 그렇게 하겠지 말이야.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 성경 읽지도 않아. 읽는다 하더라도 다 자기 좋아하는 얘기들만 열심히 읽지. 결국 와서 뭐, 하나님, 나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레파토리 평생 돌리는 거 아니야?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평생 하면서 교회 다니잖아. 뭐, 목사들도 말할 것도 없이. 어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뭔데? 사람들을 부른 목적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 교회 와서조차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어. 다 지 욕심 채우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 백성이래. 누가 넣어줬어? 그 생각을. 네, 귀신이 넣어줬어. 그래서 우리 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왜 목사들이 죄에 대한 설교 안 하는 줄 아세요?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교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해. 아, 와서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아, 헌금 냈잖아. 십일조도 냈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럼 당신도 나한테 뭐 해줘야지. 그거지. Give and take.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신이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삶을 하나님부터 요구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신앙행위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며 형통한 세속적인 축복을 꿈꾸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 미혹영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지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못하게 하죠. 미혹영이 가장 공들이는 게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왜? 이 기도라는 게 자기가 뭐 원하는 걸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원래 기도는 풀스퀘라는 헬라어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근데 우리네 교회에서는 전부 생략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로 바꿔놨지.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 뭐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잠언에 나오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다오 하느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율법적인 기도이다 그랬어요. 율법적인 기도가 뭐야? 종교 행위.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원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찬양하고 찬양한다는 게 찬송가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행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그런데 우리 내게서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지.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질 않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어. 그런데 집에 가서 만나겠어? 그것만 하면
귀신들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전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돼? 다 자기 노예로 삼을 수 있지. 전부 노예죠. 시키는 대로 해, 교회 와서도.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종교행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주의자들이라 그래. 철저하게 지켰어. 성경 딸딸 외웠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 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야. 다 지옥. 저도 지옥 가고 만나면 전부 지옥 끌고 간대. 좀비. 성령님께서 저를 그걸 좀비라고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얼마나 해봤어요? 안 했잖아. 기도 자체를 안 하지.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루 10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널렸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겨우 하는 게 1, 20분 하는 거거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겠어? 무슨 릴레이 기도니, 무슨 기도에 참석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씩 불러가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거야. 그게 무슨 기도야, 그게. 가증스럽게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 성경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하나님이 싫어. 그 생각을 누가 줬을까? 네, 귀신이 넣어줬죠. 미혹이 형이 넣어줬지.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마음을 줬어. 교회 오는 목적이 해결사와 도움이 필요해서 온 거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필요해서 왔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도우미가 필요해서 교회 온 거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건 전혀 없어.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겨우 종교행위야.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헌금 좀 내고, 교회에서 시키는,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자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목사 말 잘 듣고, 그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래. 문제는 그게 성경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자녀가 마땅한 행위입니다. 종이 주인을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지. 아, 주인이, 야, 아침에 마당새야, 너 아침에 나한테 와. 내가 오늘 할 일을 얘기해 주겠다.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쌩 까고 집에 어딜 갔나 사라졌어. 아, 죄송합니다. 쌩 까고. 그런 네 가지 없는 종이 어디 있겠어? 그죠? 종이 무슨 종이야? 그러면서 입만 열면 주여. 입만 열면 주여래.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딱 잘라야겠지. 말로만 주여야 말로만. 필요할 때만 주여야. 그래서 이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쉬지 않고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말을 관심조차 없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수도 없이 얘기했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입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 만나는 행위가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부르고 만났어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전부 지옥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잖아. 경멸하잖아. 멸시하잖아. 무시하잖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어떻게 천국 가겠어? 명령은 종교주의자로 만들고 있다는 게 두 번째죠. 악한 영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달인을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치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한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주의 종들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자구책을 마련해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 종교주의자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예배의식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어. 일주일에 10번 이상 드려. 아주 새벽 기도에도 예배 중심이지 기도 중심이 아니야. 예배의식이 예배인 줄 알아. 예배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예배예요. 로마서에는 그걸 원래 헬라 원문은 제사였죠. 라트레이라는. 그걸 번역을 예배라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게 예배인 줄 알아. 속고 있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거 안 하고 뭐 주일날 11시에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거 안 하면 지진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기가 두렵지. 그런 생각 누가 줬을까? 귀신. 내가 이러니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 명령의 포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축복. 입만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설교 잘하는 사람들 쫀득쫀득하게 하는 그런 교회 아주 미어 터지지. 그런 설교 아주 하루 종일 듣고 있지. 그리고 아멘 은혜 받았어. 그러고 앉아있지. 성령님께서 미혹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특징. 첫 번째, 교만하다. 두 번째, 자기 고집이 세다. 자기 중심적이다.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 전부 그 생각이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잖아. 예수님의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미혹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싸우고 견디지 못하지. 또 그런 거 지적하면 자기를 지적하고 잘못한 거 얘기하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 전부 귀신이 잔뜩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외에도 자기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는 게 뭘까? 자기 감정이 아니야. 귀신이 올려주면 좋아했다가 또 내려주면 슬퍼했다가 자기 연민, 특히 여자분들 아주 감정,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그래서 서러움, 슬픔, 억울함, 모든 유행과 가사는 전부 그런 거야. 참, 뭐 이별의 슬픔,
그런 거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찬송가 왜 싫어해?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 싫어하는 거야. 유행가는 전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좋아. 그 귀신이 주는 생각이거든. 너 슬프지? 너 억울하지? 너 서럽지?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 한이잖아. 한. 억울한 거야. 한을 잘 대변한 시인이 김설이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것도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실 길에 아름다운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은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오. 지려밟고가 짓밟고예요. 현문에 많이 나오잖아. 사뿐히 짓밟고 가시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얼마나 억울해 죽어. 막 애통해 죽어. 아리랑 가사가 그거 아니야? 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이 심리도 못 타서 발병난다. 저주야 저주. 너 발이 썩을 거야. 썩은 문드러질 거야. 그게 우리나라 그 애창곡이야. 전부 귀신이 주는 생각이야. 그게 유행한다니까? 세 번째,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세속주의자들 만들고 있죠. 악한 영들은 마음을 파고 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줍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목적이 목회 성공이에요. 목회 성공이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면 사람들 끌어모으라 하고 특히 부자들 데리고 오라 하고 사람들 오면 헌금을 쥐어짜고 그리고 봉사시키고 시키는 대로 다 만드는 노예들 만들고 있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다 지옥 갈 거라는 투로 얘기하죠. 교회 빠져나가면 하나님께서 불러준 교회를 빠져나가면 다 저주받을 거다 가죠. 그 얘기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말씀을 자기가 말하는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 탁탁 붙여가지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바로 대형교회 목사 됩니다. 번영신학, 번영. 예수 믿으면 네 삶이 번영하게 된다. 그거 사람들 세뇌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 됐잖아. 입만 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 응답해 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벌리세요. 먼지 실컷 들어갑니다. 미세먼지 요즘 막 안 빠져나온대 평생. 저도 그래서 당한 사람이에요. 인생 아주 쫑쳤지 30대 초반에. 내 입을 크게 벌려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끌어모아가지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기 뿌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돈밖에 몰라. 교인들도 돈이고 목사도 돈이고 돈 잘 내는 사람 전부 장로 시키고 돈 안 내리면 장로 절대 안 시킵니다. 가난한 사람 장로 되는 법이 없어. 근데 사실 나도 돈이 좋아. 좋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나?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전부 돈을 우상으로 섬겨 살고 있지. 그게 만문
만무니즘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를 돈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은이라는 헬라 아르기스인데 거기서 그냥 은이에요. 옛날에는 화폐가 그냥 은을 달아서 이렇게 통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만문, 이 예수님께서 얘기한 만문이라고 그걸 이제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만문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만문에는 특별히 그런 은이나 화폐 이러한 그냥 단순한 어떤 물질 이상의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만문이라는 단어를 차용한 겁니다. 물론 만문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지방의 어떤 재물신의 이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거나 말하거나 이 귀신들이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만들죠. 그래서 귀신의 영을 만문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의 민족에게 그랬어요. 이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돈밖에 몰라. 오직 평생 돈 버는 거. 벌어둔 돈 쌓아두는 거. 쌓아둔 거 쓰는 거. 요 세 가지밖에 관심 없어. 교회에서도 부자가 되는 거지. 목사들도 돈에 눈이 뒤집어졌지.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부와 명예와 권력. 왜 교회 세습해? 세금도 안 떼는 사업장이잖아. 세금도 안 떼. 세무서에서 얘기도 안 해. 알짜, 황금 알을 낳는 이 종교 사업장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왜, 아무도 모르는 남한테 물려주겠어? 교인들이나 목사나 똑같습니다. 귀신들이 성공했지. 자, 네 번째, 은사주의와 신비한 체험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귀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맞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들은 은사를 유혹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방언만 하면 다 성령 들어오셨다 하죠. 예언하면 뭐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주 엄청나게 쓰는 종이 예언자. 여기도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 많이 왔었어요. 내가 다 당신들 귀신 잔뜩 있다고 쫓아냈지. 입만 열면 얘 방언한다고 매매매매. 전부 귀신이라겠어.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일주일에 한 다섯 개 정도의 그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제 얘기는 호불호가 확실하거든요. 딱 들어와서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뜨거라 이거 뭔 귀신의 자식이한테 잘못 들어왔네 하고 다 도망가는데 뭐 그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목소리도 은쟁반에 옷구슬 올라가는 거라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다들 좋아요를 눌렀는데 뭐 싫어요 누르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어. 10대 1, 20대 1 정도로 있긴 있는데 어느 동영상에는 싫어요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뭘 얘기했나 봤더니 방언. 대부분의 방언은 다 귀신이 넣어준 방언이다. 그 얘기에는 싫어요 엄청나게 눌러왔더라고. 웃기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얘기야. 자기 방언에서 성령이 안에 들어서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귀신이 넣어주겠다니까. 다 실패해 봐. 아니래. 자기 하는 방언 전부 성령이 주시는 거래. 근데 문제는 방언밖에 할 거 몰라. 다른 능력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고 삶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사는 게 아주 지옥같이 살고 있고 병도 안 낫고 성령이 다른 능력도 없어. 그런데 방언하는 걸 붙잡고 있어. 100% 귀신이 넣어준 방언이죠. 귀신들이 방언 못 속일 것 같아요. 저는 귀신이 얘기하는 방언 많이 들어봤어요.
대부분의 예언들은 전부 미혹영이 넣어둔 예언자, 거짓 예언자, 뭐 성경에도 있잖아. 귀신 쫓는 거? 우리도 뭐 귀신 많이 쫓고 있지만, 귀신 쫓으면 막 소리 버럭 지르고, 막 꿈틀거리고, 뒤로 자빠지고, 그럼 귀신 다 나갔대. 거의 대부분 귀신이 속이는 거죠. 귀신이 나갔으면 어떤 일이 생겨? 병이 낫고, 삶이 회복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헌신적인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집에, 이렇게 쫓았는데, 그때는 소리 지르고 뻗쳤는데, 집에 가면 도로 오리치댔대. 그게 몰라간 거야, 그게. 귀신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거야. 치유한다는 것들. 귀신 얘기 꺼내지도 않아. 그리고, 내적 치유. 전부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에다가 귀신이 넣어주는 능력을 합친 게 내적 치유입니다. 가보세요. 우리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잖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귀신만 쫓으면 병이 낫는 거지. 언제 내적 치유가 어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 고쳐지는 병 어딨어? 분별하셔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그거였지 않았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느라.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 대단하다니까 귀신들도 사탄과 동급이에요.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거든. 능력 하나는 끝내줘. 그래서 성령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속이고 성령보다 더 성령인 것처럼 속이죠. 예언한다는 사람 내 딸아 사랑한다. 거의 100% 귀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감정을 막 섞어가지고 자빠뜨리는 분이신가? 엄청 드라이하죠. 또 하나는 성령에도 없는 기적들. 성령춤, 영서, 방언 찬송, 손가락에 금가루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 변하고, 몸에 힘 빠지고, 그걸 레스트를 휴식이래. 성령님께서 휴식이신데. 그리고 기괴하게 웃고, 끼리끼리 웃으면서 거룩한 웃음이래. 또 성령의 불함 지금 팍 자빠지고. 이선호 쇼하는 줄 알았어. 아니 도대체 그거 해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 그거 하는 목적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이 구원 받나? 왜 신사돈동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작품들이 전부 그겁니다. 아무 열매도 없어. 성령의 열매 무슨 성령의 열매야?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사역자들을 양육하나?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다 모여가지고 쇼하는 거, 쇼에 구경하고 쇼 참석하고 뭐 여기 충주 여기 얼마 가도 그거 하는 데 있잖아. 성령의 불 하면 2m씩 자빠진대. 아주 자빠짐 준비하고 있대. 불 하면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래. 귀신을 우습게 알지 귀신을. 귀신이 뭐 겨우 그거 할 줄 알아? 계시록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애들을 분별해야 돼? 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대 분별 못 해요. 성령님께서 하신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종한다고 하면 즐겁을 하지만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 살고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가 이것저것 다니며 자신들의 정체를 모르고 다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혜가 없다고 한다. 귀신들은 지식을 토해 미혹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들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악한 영들은 사람의 잠재력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공격한다. 그들의 수법은 다양해서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묘경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베드로도 예수님 3년만 동안 쫓아다녀봐야 사탄이 작업하는 놀이기감밖에 안 됐어요. 가룟 유다는 아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자살해서 지옥으로 갔고, 언제 제대로 된 종이 됐어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드디어 귀신을 분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안 됐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같이 교회당에서 100% 귀신의 종으로 살다 지옥 가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아,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쉬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서 회사 들어가서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쉬워요? 쉬우면 여러분 힘으로 살면 돼.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누구셔요?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신이 어지러지래.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하다가 그분의 종이 됐나? 그분한테만 잘 보기만 하면 내 인생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열 날마다 레드카펫이 쫙 깔린 대로 막 장미꽃이 그냥 떨어지는 대로 걸어간다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야. 못 먹어도 좋아. 굶어도 좋아. 내 마음이 천국이야. 잘 먹는다고 마음이 천국인가? 좋은 옷 입는다고 천국이에요? 외지차 탄다고 천국 아니잖아. 이건 회장 딸은 자살해 죽었어요. 모르지.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 뭐해? 사는 게 싫어서 자살하는데. 정몽원이가 그 사람도 그 현대 자기 사옥에 떨어져 죽었잖아. 돈이 없어 떨어 죽었나?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 떨어 죽었나?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 떨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힘대로 살면 돼.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힘대로 살아. 나는 내 힘대로 귀신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난 천국을 누리며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신목사 교리를 만들었나 여기서? 뭐 신목사 경전을 만들었나? 전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칠 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사람들은 남아있고 안 할 사람은 오지 마셔. 서로 피곤한. 제가 이 얘기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되지도 않아. 와봐요. 하나님은 아무나 자신의 백성으로 들려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실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날마다 애걸복걸 하는 자와 살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왜 같이 천국에 드리겠어? 기죠? 기도 안 하는 자들, 하나님 찾지도 않은 자들을 왜 천국에 드리겠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부르겠어? 하루 종일 부르는 게 힘들다 하면 안 부르면 돼. 본인 힘으로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 가든지 여러분 선택하셔요. 나는 하나님 부르는 기도 해서 나는 대박 터진 사람. 뭐 여러분도 저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진짜 대박이라면 똑같이 하셔요. 내가 여러분한테 뭐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 팔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불러라. 아,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라니까. 안 하면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그죠? 목숨 걸고 하셔야 돼.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없어. 세상의 판을 바꾸는 일이에요. 세상의 판을 바꾸는 일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보고. 응?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왕처럼 살고 있어, 세상에서. 왜? 왕이 들어오셔서, 왕이 나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왕처럼 안 살겠어? 기죠. 기도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 나 하루 종일 해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줬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책임져 줬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도 했어. 내가 이 기도만 하면 돼. 그런데 왜 안 하겠어? 그렇게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전기를 돌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렇게 미혹영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속아서 지옥길로 가고 있는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에 영성학교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종으로 저희들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